플랭크 동작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허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틴 채니까 오히려 어깨가 올라가면서 승모근으로 버티는 개념이 또 되죠. 이 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체중이 무거운 경우에는 특히나 더 무릎에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주부의 운동 자세는 운동이 아니라 위험한 자세였다는 것. 홈트, 소위 말해서 혼자 이렇게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무리를 하다 보면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무리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손상 위험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홈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자세.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홈트의 꽃 스쿼트 자세. 일자 형태로 맞춰주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홈트레이닝 특성상 거울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다리 자체를 약간 팔자 모양으로 벌려주면 무릎 쓸개골 자체가 외전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모이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자세는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앞꿈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앉으셨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외로 가장 힘들다는 플랭크 자세. 팔을 모아준 상태에서 이 자세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 부분도 수축을 같이 해줘서 한 번 더 밑으로 말아주셔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있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내 체중을 현재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에는 무릎을 좀 이렇게 대고 플랭크 자세를 해주면 체중이 많이 실리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약간 이렇게 들어서 허리를 지면에 붙여주고 머리 뒤에 손깍지를 껴서 머리를 받쳐준 다음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살짝 올라오는 이 동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런지는 무릎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더욱 중요한데요. 런지 자세를 할 때 내 체중이 한 발로 거의 지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쏠려버리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약간 뒤쪽으로 실어줘야 됩니다. 뒤꿈치 쪽으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모양과 니은자 모양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자, 니은자.